김남래 교수님 2020 트렌드 코리아 그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2020년 트렌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시던데 계속 끝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공부를 하고 내년에 키워드 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가 들어가게 열 글자를 일단 만들자. 그러니까 마이티 마우스입니다. 첫 번째 M은 Me and Myself에서 멀티 페르소나라는 키워드인 사람들이 그때 정체성을 바꿔쓰게 됐다. 요즘 보면 이 퇴근 전과 퇴근 후에 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저희 용어로 모드 전환이 되게 빠르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 이제 상무님, 부장님급의 임원님들 이제 그 관리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요새 젊은 사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이 자식들이 출근하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분명히 아는 놈인데 여기 에어팟 끼고 아는 척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저기 출근해서 이따가 업무 때 보니까 그때는 꼭꼭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음악 듣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방패이자 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친구들은 9시부터 회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8시 58분에 엘리베이터는 나는 아직 회사인이 아니고 자기 자연인입니다. 그 자연인을 지켜주는 아이들이 에어팟이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모님 만나도 인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9시 됐을 때 얘를 딱 꼽는 순간 이제부터 저는 이제 프리센터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드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인스타 떴다고 페이스북 안 합니까? 카카오 스토리 한다고 페이스북 안 합니까? 밴드 한다고 페이스북 안 합니까? 이제는 현대인들이 적어도 1인당 서너 개 이상의 SNS를 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내가 이런 맛집에 왔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으면 이걸 복사해가지고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인스타에도 올리고 카카오에도 올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스타는 주로 맛집 가고 내가 패션 입고 여행 가는 거 사진 올리는 경향. 트위터는 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공간. 그 다음에 밴드는 내 동창들하고 뭐 정치 얘기나 맛집 얘기 안 하고 뭐 소식을 전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계정마다 SNS 플랫폼마다 다른 나로 행동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중에 혹시 인스타그램 계정 두 개 이상 가진 분 계세요? 젊은 애들은 같은 SNS 플랫폼에 계정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얼 인스타, 그래서 린스타 또는 페이크 인스타, 그래서 핀스타 보통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있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리얼 인스타에는 나 멋지게 옷 입은 거, 멋있는데 여행 간 거, 폭나는 사진들을 올리고 많이들 팔로우를 하죠. 근데 페이크 인스타에는 아무 몇 명한테 안 가르쳐주거나 심지어 자기 혼자만 관리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울한 일이 있었거나 힘든 일이 있었거나 그런 일기장처럼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역설이 벌어집니다. 리얼 인스타에는 가짜의 내가 표현되고 페이크 인스타에는 진짜 내가 거기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가 라스트 빗 이코노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객 접점에서의 마지막 만족, 요거를 last fit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줬습니다. 세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송의 last fit이고요. 두 번째는 이동의 last fit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졌다. 최근 유통 채널을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이 굉장히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편의점은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제 뭐 그냥 그 컵라면만 파는 게 아니고 뭐 공과금도 받고 뭐 충전도 시켜주고 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이동의 라스트 핏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이라는 겁니다. 여행처럼 여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고객이 처음 사고 싶어지는 마음에서 배송받아서 AS 받는 때까지 긴 여정을 다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페어플레이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고 여기 8시 40분 정도에 가보시면 정말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30분 지하철 타고 온 애들이 거기서 들어오는데 40분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 이제 버스가 딱 쓰면 애들이 줄 쫙 서 있다가 올라가면서 띡띡띡띡 교통카드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기사 아저씨가 뒷문을 열고 뒤로 타도 괜찮아요 되면서 타세요 이러는데 한 명도 타지 않는데 같이 줄을 다 섰는데 우리 같으면 야 뒷문 열렸다 그러면 쭉 들어가면 되는데 운이 좋은 거죠. 그들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이 줄을 섰는데 그 페어함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대요. 본인도 그걸 하기가 싫고. 그 다음에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라는 키워드입니다. 또 멜론 유튜브 이런 데 접속해서 흘려듣고 마는 거죠. 그 들은 음악들이 내 하드디스크나 폰에 저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쓸 수만 있으면 된다. 경험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거죠. 여기는 욕망이 부풀었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돈이 없는데. 놔두자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리든지 딴 사람하고 같이 쓰든지 그러니까 공유나 렌탈이나 구독이나 리스나 이제 이런 경험만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변하는 현상을 제가 이제 음악 듣는 용어에 빗대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음 초개인화 기술이고요. 개인화 기술을 많이 얘기했죠. 여기 100분이 계시면 100개의 시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그먼트를 잘 나눠서 각각이 다 필요한 물건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벤 슈머라는 키워드입니다. 벤 슈머는 말 그대로 벤 마케팅 같은 것입니다. 근데 소비자에게 AS를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같이 손을 내밀어서 소위 인게이지먼트, 소비자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소비자를 벤 슈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특화 생존입니다. 특화는 고객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 우리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갖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죠. 룰루레몬의 회장님이 자기 고객의 특성을 요약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거 읽고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룰루레몬의 가장 핵심 타겟 고객은 이거래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전문직 여성.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요. 33세나 31세는 안 돼. 아이는 Irresistant Opal이라고 해서 오팔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OPAL이라고 해서요. Old People with Active Minds 그래가지고 한 10년쯤 전에 이제 노년 소비자를 주목하면서 나왔던 말이고요. 이 5060 고령 소비자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분들이 변화를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편리미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편리미엄은 먼저 프리미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찾아온 또 하나의 프리미엄은 편리다. 시간을 아껴주는 것.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까 이제 젊은 세대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제일 귀하고 소중한 자원이 시간이다. 우리가 소유에서 경험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소유에는 시간 개념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 경험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시간 없이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시켜주거나 또는 내 노력을 절약시켜주거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프리미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업글인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업글은 업그레이드를 이제 보통 쓰는 말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수비가 굉장히 트렌드가 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직장인들은 승진보다 성장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인간이 가진 아주 근원적인 욕구다. 제가 이 게임 만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게임의 중독성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게이머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기들 보는 만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주인공들의 성장담, 변신, 합체 이런 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 개인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키워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트렌드 코리아 2020 미디어 데이 브이로그였습니다. 2020년의 트렌드 마이티 마이스 잘 기억하시고요. 항상 성장하는 2020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